안녕하세요, 밸류팟입니다. 오늘은 DJI 포켓2의 HDR 모드에 대해 소개하고 쓸만한 기능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분명 포켓2를 사용하면서 HDR 모드를 이용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면서 중간중간 HDR로도 활용해보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고민을 계속 했었고요. 특히 저는 DJI 매빅 에어 2를 사용하면서 HDR 기능에 대해 만족도가 매우 높았었기 때문에 포켓2의 기능 중 무엇보다 이 HDR 모드에 대한 기대 역시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굳이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도 함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포켓2 HDR 모드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해서 직접 사용하면서 느낀 점과 어떤 상황에서 쓰면 좋을지 그리고 결과물은 어떤지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포켓2의 기본적인 사용 및 설정 방법과 해상도, FPS 설정, 셔터 스피드에 대한 설명은 위에 걸어둔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HDR 모드는 우측 설정에서 HDR 동영상을 선택하면 됩니다. 해상도는 1080과 2.7K만 설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레임도 최대 30fps까지만 설정 가능합니다. 참고로 일반 촬영 시에는 해상도 4K에 60fps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HDR 모드에서도 프로 모드 세팅 가능하지만 셔터 스피드나 ISO 값을 고정할 수는 없고 노출 값으로 고정이 가능하며 ISO는 최대값만 설정해 둘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결정적인 제한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일반 모드 대비해서 화각이 많이 좁아집니다. 이건 일반 촬영 시의 화각입니다. 이건 HDR 모드 상태에서의 화각입니다. 상당히 많이 좁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략 일반 촬영에서 1.7 정도 줌인을 했을 때와 비슷한 화각입니다. 포켓2 HDR 모드 촬영 시에 왜 최대 스펙으로 촬영할 수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뒷부분에서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화각도 조금 포기하고 설정 기능도 포기하면서 HDR 모드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HDR 기능은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표현 범위를 넓혀주는 기술입니다. 명암의 폭을 넓혀주는 기능으로 어둡거나 밝은 부분의 디테일을 살려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HDR은 High Dynamic Range의 약어로 이 Dynamic Range는 명암의 범위를 의미하는데요. 카메라가 촬영할 수 있는 가장 밝은 부분에서 어두운 영역까지의 범위를 말합니다. 이 다이나믹 레인지는 빛을 받아들여서 필터해주는 카메라의 센서 스펙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당연히 좋은 센서일수록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겠죠. HDR은 이 명암의 폭을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늘려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포켓2의 일반적인 영상 촬영 시 명암의 표현 범위가 이 정도였다면 HDR 모드에서는 이 범위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늘려줍니다. 정확하게 포켓2에서는 어떻게 구현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설명하면 HDR 촬영은 명암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노출이 서로 다른 여러 장, 예를 들어 중간 영역에서 한 장을 찍고 밝은 영역에서 또 한 장, 마지막으로 어두운 영역에서 한 장을 찍어서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명암의 범위를 넓혀줍니다. 이렇게 연속해서 촬영을 하거나 순간적으로 뭔가 연산 작업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카메라가 발휘할 수 있는 최대 스펙으로 촬영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장의 프레임을 촬영하기 위해 연속 적으로 세 장을 찍어서 하나의 프레임으로 합쳐야 되기 때문에 최대 30프레임으로 중간 영상을 촬영하고 남은 30프레임으로 한 장을 더 찍는다든지 이 크롭된 화면 영역도 활용해서 한 장을 더 찍고 연산하는 리소스에 투입을 한다든지 하는 것 같습니다. 또는 촬영을 할 때 어두운 영역을 찾아서 노출을 별도로 조정하기 위한 리소스를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원래 포켓2의 하드웨어 스펙상으로는 현재 HDR 모드에서의 화각이나 해상도가 최대치인데 일반 촬영 시에는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서 기존의 하드웨어 스펙보다 높은 해상도나 프레임으로 찍을 수 있게 구현했던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명암의 폭을 넓히기 위한 리소스를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리소스에서 빼온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HDR 모드는 어떤 촬영을 할 때 주로 사용하면 좋을까요? DJI 홈페이지에 포켓2 소개 페이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HDR 모드는 소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화면에 노출 차이가 심한 경우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노출 차이가 심한 상황에서도 어두운 부분의 디테일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포켓2로 일반 촬영 시 밝은 하늘에 노출을 맞추면 어두운 영역에 대한 디테일이 사라지고 어두운 영역에 노출을 맞추면 밝은 영역이 날아갑니다. HDR 모드는 이 두 영역의 디테일을 같이 살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주로 풍경이 많은 장면을 촬영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특히 하늘과 지면의 노출 차이가 심한 경우 이 노출의 차이를 어느 정도 극복해줍니다. 이 영상은 일반 모드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비교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하기 위해 조금 확대하여 화각을 대략 맞췄습니다. 이 영상은 HDR 모드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안부 영역을 보면 일반 촬영에 비해 디테일이 조금 더 살아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HDR 모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화각이 좁아지는 조건은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프로 모드에서 셔터 스피드나 ISO 값을 설정 못하는 부분은 뭐 사용하지 않아도 촬영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화각이 좁아지는 조건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쓸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비교해본 바로는 포켓 1보다도 화각이 조금 더 좁은 것 같습니다. 이 화각에 대한 부분이 아직 소프트웨어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팁을 하나 더 남겨드리겠습니다. 포켓2로 촬영한 파일을 PC로 옮긴 후 파일을 정리하거나 편집을 할 때 내가 어떤 영상을 어떤 모드로 촬영했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고 영상을 직접 보면서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파일을 우클릭해서 속성에 자세히 탭을 보시면 설명에 일반 모드로 촬영을 했는지 디시네라이크 모드로 촬영을 했는지 또 HDR 모드로 촬영을 했는지 퀄리티는 어떤 값으로 세팅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습니다. 추가 팁으로 윈도우 탐색기에 위쪽에 열 정보가 표기되어 있는 부분에서 우클릭을 하신 후 자세히를 누르시면 추가로 볼 수 있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찾아서 체크해 주시면 파일들의 설명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프레임 너비와 높이, 프레임 속도도 체크해 주시면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도 한눈에 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마지막 팁으로 각 열의 우측으로 마우스를 가져가 보시면 엑셀처럼 필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